1원, 너무 이른 시간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서류 준비됐는데 담당부서 미팅 월요일 잡으면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만납시다. 아, 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해치워버리죠. 법인 도장 갖고 나갈게요. 네. 저녁에 봅시다. 오후엔 제가 잠깐 농장에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요. 어렵게 구한 꽃모종이 왔거든요. 아, 예. 그럼 저녁에 돼요? 뭐가 그렇게 좋아? 누군데? 뭐예요? 아,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양반이 진짜. 문에 꽂혀 있던데? 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거랑 자연인님이 남의 집에 맘대로 무단 침입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 같은데요? 내 집에 내가 들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입 아프게 말할 것만 아직도 모르다니. 땅은? 땅은 그 도원 때문에 팔려는 거야? 그게 없어서? 그래요. 나도 웬만하면 안 팔겠는데. 그럼 알아서 해. 네? 도원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했던가. 알아서 해. 근데 누구랑 통화한 거야? 누군데 그렇게 바보같이 웃어? 몰라도 됩니다. 왜요? 남자군. 뭐라고요? 남자야.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고 있잖아. 숨소리도 거칠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남자야. 남자랑 통화했고 역시 영화랑 똑같아. 뭐래?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버스 안 오면 택시 부르면 되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영화 보시다 말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 채울까? 전 비렴님이랑 취향이 같나 봐요. 로맨코라는 영화는 영 못 보겠네요. 난 현실에서 못 볼 걸 보고 왔어. 내 나무 열매 물 어딨어? 아, 내가 무슨... 아이고. 아, 이게 다 뭐예요? 하배님 옷가락이 보기 싫다고 무라님이 새벽에 보내셨어요. 내가 무슨 남자랑 통화를 해요? 그럼 여자랑 했나? 아, 남자랑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얼굴이 빨개진 거는 남자랑 통화를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땅... 아니에요. 아무라면요. 그렇다고 치죠. 그래서 후손님은 남자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걸 왜 해명을 하려고 해, 왜? 아,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마터면 땅 살 사람이란 얘기 해버릴 뻔했잖아. 다른 건 다 팔아도 돼. 시내 땅은 안 돼.
그럼 알아서 해. 아니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 헷갈리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했던가? 설마 내 행복을 바라서? 오늘 무슨 바라서야? 시험하고 있어 비겁하게. 오셨어요. 누구야? 선생님 돌밭에서요. 한국 표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변이 나왔대요. 뭐가 나왔다고? 똥이요. 한국 표범의 똥.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표범이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멸종됐대요. 마지막 표범이 창경궁에 있던 놈인데 1973년에 죽었고요. 그 이후로 한국 표범의 맥은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한국 범보존협의회가 러시아랑 협력해서 한국 표범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선생님 땅에서 그 똥으로 추정되는 게 발견됐대요. 아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연구가 다 끝날 때까지 땅을 팔지 말아달래요. 귀뜨기 부동산에서 얘기 다 들었다고요. 다 끝났니? 나가봐. 한국 표범도 복원되긴 해야 되잖아요. 유상유야. 한국 표범이 내 땅에서만 똥을 싸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 마봉률 환자 오늘 아버님이랑 같이 온다고 했지? 아버님하고 어부 타계 여행 간다고 예약 취소했고요. 봉률님 말고는 예약한 적 없으니까 들어가 쉬실래요? 어차피 조만간 병원 문 닫을 거잖아요. 너 지금 그거 반항이니 조크니?